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참 해석에 필요한 두 가지 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고보서 2장 21절이야 25절 참 해석에 필요한 두 가지 키. 참 따분하죠. 설교 제목이 야고보서 2장 21절이야 25절 참 해석에 필요한 두 가지 키. 말씀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일반 성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따분할 수도 있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재설교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리고 참입니다. 진짜 재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 예배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제2예배가 부흥하고 있어요. 제2예배가 부흥하고 있고 제2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섭섭한 일인지. 이게 이제 재설교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들을 때 좀 힘든 면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성도님들이 힘든 것보다도 적어도 수십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수십 배는 힘들어요. 이게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 일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에 한 달치 또는 두 달치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한 편 작성하는 데 한 달치 두 달치의 수고를 작성해야 노력을 해야 설교 한 편이 나와요. 이게 노동하는 것보다 힘이 들어요. 산행 참 힘들거든요. 산행하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듭니다. 때로는 그냥 막 질려 사람이. 이 성경에서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아주 질릴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질려요. 또 굉장히 중압감도 느끼고 견디기 힘든 부담감이나 이 스트레스에 짓눌릴 때가 많아요.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히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해석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래서 뭐 완전히 성경 연구에 몰두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로 이제 전부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로 어디 좀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한시름 났는데 그럼 이제 그거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설교를 설교하는 순서와 상관없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이 들지만 굉장히 감사해요. 또 힘이 들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강의 설교집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누구도 해석하거나 정립하지 못한 그런 정확한 해석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그게 한 목사나 신학자에게 평생 한계가 나와도 기적같은 일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성경 해석의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기적.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주석을 읽으면서 연구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 답을 얻는 게 불가능해.
근데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신학생 때 꿈에서 보여준 것처럼 투명한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성경 각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돼 있는 걸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한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깨닫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무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락에 대한 해석도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더구나 이 해석은 2년 내내 이 구절을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이 해석이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완성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최종 해석이 완성되기까지 지난주 원고를 마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 이 체면에 걸리면 안 돼. 관심을 가지고 초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4절은 21절이나 25절을 이해할 수 있는 키이자 걸림돌이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먼저 이 구절은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해석이 빗나가요. 이 구절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미래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 그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1절이야 21절에 나오는 그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을 무처럼 아직의 칭의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14절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 나오는 의롭다 하심이 이게 마지막 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 받는 칭의가 아니라 심판날 받는 마지막 칭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는 것이 이견이에요. 여기에 의롭다 하심이 마지막에 받을 칭의를 가리킨다. 가장 많은 주석들, 가장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견해를 지난 시간에 다룰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21절이 25절은 마지막 칭의를 다룬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14절 후반절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서 그런 여러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은 이 단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21절 이하 25절만 가지고 씨름하면 절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14절을 통해서 야고보의 논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야고보가 말하는 주제가 뭐지? 야고보가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야고보의 논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21절이야 25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질문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두 질문이 같은 뜻이다.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은
같은 뜻같이 보이는데 같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뜻인데 근데 왜 같은 뜻이 아니라 그러느냐. 하나는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결과라는 점에서 질문이 다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결과예요. 반면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그 결과의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되는 행함 있는 그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결과인 궁극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거기 나오지만 믿음의 결과인 궁극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21절에 25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은 궁극적인 구원까지 말했어요. 구원하겠느냐 그랬으니까 궁극적인 구원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15절에 26절은 행함 있는 믿음이 헛되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원인,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줄곧 설명한 것이. 여러분 시작부터 14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런 뜻이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7절, 20절,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헛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그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므로 15절에 26절은 참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미래의 구원을 직접 다룬 것은 14절 후반절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뒤섞이면 안 돼요. 이 뒤섞이면 이 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은 14절 후반절뿐이다. 그 다음에 14절 전반절도 마찬가지고 15절에서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냐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이나 26절은 그 결과를 직접 다루지 않았어요. 거기서 추론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15절이나 26절 어느 구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이러면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자꾸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 생각이 자꾸 넘어가 버려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실이지만 15절이랑 26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21절이나 25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한편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구원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14절에서 한 번밖에 다루지 않았는가? 궁극적인 구원이 중요하면 14절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그걸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는 14절에서 궁극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드러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질문 형태로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그러나 14절 후반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충분히 드러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후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궁극적인 구원을 가능케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 뒤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끝까지 계속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보면 왜 앞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썼다가 구원이라는 말을 싹 빠지고 뒤에 가서는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쓰고 궁극적인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락 전체를 이해해야 21절이야 25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한다 그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21절이야 25절이 제일 어렵고 궁금한 부분인데 그거 말해 줄 줄 알았더니 첫 시간에 와서 뭐 그 전에도 야고보서 2장 1절이야 20절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틀린 학자들의 틀린 견해 대표적인 견해 네 가지가 왜 그것이 아닌지를 쭉 설명해 주더니 오늘은 딱 답을 말해 줄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두 가지 단서를 말한다 그래. 그러니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똑똑한 분들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25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못 알아들은 사람이 아직 많더라도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건 먼저 다 알아들으면 김 빠지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왜 바로 21절이나 25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고 왜 이 단락 전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이나 25절만 연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21절이나 25절만 가지고 연구하면 답이 안 나오고 암만 그렇더라도 해석을 해도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에 대한 재해석이 세 번 뒤집혔어요. 이 구절에 대한 재해석이 세 번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해석이 참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번째 해석은 2년 전에, 약 2년 전에 한 물론 당시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저의 첫 번째 해석이었어요. 저의 첫 번째 해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 난 학자들의 해석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나의 첫 번째 해석이 그게 맞는 거였구나. 첫 번째 해석으로 더 완전해지긴 했지만 돌아간 것이에요. 당시 저는 21절이야 25절만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뭐 주석이 있는 일들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21절이야 25절에 대한 야고보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석만 주로 봤어요. 물론 14절도 보긴 했지만 주로 21절이야 25절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14절이나 26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냥 뭐 여러분처럼 들은 풍어들을 알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읽었어요.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봐요. 그게 문맥을 보고 있는 거냐?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는데 원어대로 번역 안 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접속사 같은 거 가를 해든지 왜냐하면 이런 게 무수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끊겨요.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번역이 똑바로 안 됐어요.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이 접속사가 빠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역을 한 거라든지 학자들이 어떤 교리적인 편견을 가지고 오역한 거래. 그런 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문맥을 본다 그러는데 문맥이 안 보여. 내가 문맥을 본다 그러는데 문맥이 아니라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야. 또 여러분 문법도 그래. 내가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문법을 가지고 이 원어들을 살피지 않으면
번역이 잘못된 데에서 이 문맥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다 해. 많은 사람들이 다 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문맥을 보려고 그러면 어느 한 구절, 어느 몇 구절 이걸 봐가지고는 문맥이 안 보여요. 문맥을 보려고 그러면 각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맥을 본 한번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 각 구절을 뭐 모든 주석과 씨름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말씀을 입각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각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거기서 문맥이 다 왜곡돼. 우리는 문맥을 본다 그래. 우리는 문맥으로 설명한다 그래. 근데 거기서 다 곁길로 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21절이나 25절만 해석해가지고 문맥을 볼 수가 없어요. 문맥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인데 정확한 해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25절을 씨름하지만 14절에 26절 이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피해가 나부터도 피해갔어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21절에 25절에 대한 모든 주석을 읽고 씨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14절이야 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14절에 26절이면 상당히 거의 주석으로 따지면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그 각 구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한 제 해석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댄 맥카트니의 주석에서 댄 맥카트니의 설명을 듣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댄 맥카트니가 옳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처럼 여러분 21절이야 25절만 가지고 연구하면 불완전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나 불완전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마저도 다른 견해를 들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락 전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 시간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21절에 25절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14절에서 26절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뭐 강해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흐름을 이해해야 돼. 야고보가 지금 무슨 얘기라고 그러는 건지 야고보의 논지가 뭔지 야고보가 뭘 말하는 건지 14절부터 26절까지를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뿌리예요. 식물에는 뿌리가 있잖아요. 식물에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뿌리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석의 뿌리는 문맥이에요. 해석의 뿌리는 본문이고 해석의 뿌리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14절에 26절을 전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해석을 갖게 되면 그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신해. 어떻게 확신하느냐? 14절에 26절이 전체가 그거를 지금 해. 그냥 성경 각 구절이 다 나의 편이야. 14절부터 26절의 모든 말씀이 그 해석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뭐 댄 맥카트니나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아, 이 학자가 이걸 못 봤구나. 아, 이 학자가 이걸 못 봤구나. 그래서 저런 결론을 내리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14절에 26절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명하는데 약간은 이렇게 겸연쩍어요. 약간은 어색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돼. 왜냐면 이 평소에 자리가 아니야 지금. 이게 성찬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앞에 앉았던 분들이 아니라 몰랐던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안 보이던 얼굴이 많아서 제가 옛날에 별명이 새색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인데도 어색해 처음부터.
어색하고 좀 겸연쩍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말도 버벅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자, 그러면 과연 야고보가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14절의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야고보가 14절에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표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처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지요. 그 믿음이 진짜든 가짜든 이미 믿는 사람을 예로 든 것이.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이 말 된 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관심이 뭐냐? 야곱의 관심은 과거에, 즉 처음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관심은 과거에 처음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가, 이게 아닙니다. 또한 야곱의 관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야곱의 관심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아니고 처음 믿을 때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죠. 야곱의 관심은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현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현재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 행함이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즉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현재 인정하시는 참믿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참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나타나야 참믿음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된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결국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촉구예요. 이 단락은 다른 거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 단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14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자연히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야고보는 14절 후반절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랬죠. 즉 믿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는 신자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 참 궁금해져. 여러분들은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참 궁금해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게 결국은 15절에 26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원이 말이 그 뒤로는 안 나오고 그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롭다함이 바로 그 구원인가 보다, 그게 미래의 구원이었으니까 이게 궁극적인 구원인가 보다, 아직의 칭인가 보다. 그러니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4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뒤에는 의롭다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구원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날까요? 이것이 14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야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14절 후반절과 그 이후의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14절 후반절의 주제와 그 이후 15절의 26절의 주제가 다르다. 15절의 26절은 14절 후반절이 아니에요. 14절 전반절처럼 행함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 클레이그
블럼버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이 부분의 주요 개념이며 대풀이 되고 있는 주장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는 유익이 없다, 헛되다, 죽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락을 옳게 하려면 옳게 이해하려면 이거를 반드시 캐치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캐치해야 돼요. 14절 후반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 뒤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그거는 14절 후반절과 그 위에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4절 후반절은 가짜 믿음의 결과에 초점을 맞췄지만 15절이야 26절 말씀은 가짜 믿음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결과에 초점 맞추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기 편 그대로 얼마나 무익한 믿음인가, 유익이 없는 믿음인가,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 얼마나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지적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14절 후반절과 그 이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21절이에 25절이 야고보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그러한지 15절이야 26절 말씀을 한절 한절 뭐 강해하거나 주의하는 식으로 길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의 논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예, 설명해 나갈 건데요. 먼저 15절이야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보시면 14절에서 16절에도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죠? 같은 질문. 유익이 있으리요. 근데 이 유익은 14절의 유익은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근데 이 16절의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나의 유익이면 말로만 구제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천국에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15절과 16절이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와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단지 행함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구제와 같은 것이다. 신앙 고백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말로만 하는 구제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구제는 참 구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참 사랑도 아니고 참 긍휼도 아닙니다. 마치 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야고보가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결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죽었다. 이 죽었다는 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7절과 달리 이곳에는 설명이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단서가 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게 단서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런 단서가 있죠.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가 심판을 뜻합니까? 그가 지옥에 간다는 개념입니까? 여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거는 참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몸속에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몸이 그럴듯해도 속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마치 이와 같이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참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죽었다는 것은 참믿음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 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의 의도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역시 내용을 보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이 믿노라고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참믿음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다룬 것이지 그 결과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뭐 궁극적인 심판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귀신들은 믿고 떨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그들이 거룩한가? 더러운 영들 아닌가? 그러니까 귀신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린 자꾸 그걸 생각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천국 못 가잖아. 귀신은 지옥에 가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을 안 되니까. 여기다가 자꾸 우리 생각을 덧붙여요. 여기다가 자꾸 우리 생각을 더해요. 근데 야고보는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신들은 지옥에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참믿음의 초점이에요. 참믿음의 초점이고 그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처럼 거짓 믿음이다. 귀신들의 믿음처럼 거짓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를 다루고 있지 역시 그 결과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가 지옥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가 지옥행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활동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예측이에 적용될 수도 있고 심판인 아직 예측이 어디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니에요. 여기서 헛된다는 것은 둘 다 거기에 관계된 얘기를 지금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 답이 그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14절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처럼 현재가 초점이죠. 처음 믿을 때 과거가 초점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때 마지막 의롭다함 받는 그 마지막이 초점이 아니에요. 현재가 초점이에요. 또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 과거가 초점이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가 초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야고보는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절 말씀도 현재의 믿음을 다룬 것이지 미래의 결과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이나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숙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최고의 난해고 최고의 난해고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 여기 지금 이걸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것이지만 지금은 그 야곱의 의도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이 21절 말씀이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을 다룬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가 심판날이었나요? 그때가 심판날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지막 칭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날인가? 근데 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물을 빈원해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대부분의 강해서 여자들이 가장 많은 견해가 많이 지지하는 견해가 이 칭의가 마지막 칭의라는 거예요.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때가 심판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때가 심판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거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을 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뭘 다른 거냐?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미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 것 같은데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 안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특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원래 불완전한 건가? 참 믿음은 원래부터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행함으로 믿음이 그럼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참 씨름을 많이 했어요. 씨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렵게 그 의미를 파악했는데 우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함이 믿음과 상관없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해. 함께. 그러니까 행함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함은 혼자 존재하는 것. 인간의 선행도 혼자 존재하는 것.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함께 일을 했어요. 행함과 함께 일을 했어요. 행함이 뭘 행했어요. 근데 그게 행함 혼자 한 일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 함께 한 일이야. 믿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믿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함께 일했다. 이랬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행함이 나왔다. 믿음에서 행함이 나왔다. 즉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순한 게 그렇게 파악하기가 힘들어. 저는 엄청 힘들었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는 믿음은 행함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뭔가를 행하지만 그게 혼자 행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함께했다. 믿음이 행함을 낳은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여러분 우리말 성경처럼 단순히 행함으로 보면 즉 이게 행함이라는 건 단수잖아요. 행함이라는 건 단수인데 이 행함으로 보면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니까 단지 행함이 따라야 참 믿음이다.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는 게 행함이 따라야 참 믿음이다. 그런 뜻이 돼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행함이 복수라면,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행함이 복수 아니야? 다 단수로 돼 있어. 우리는 전부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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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들이라고 한 행함 13, 27까지 행함, 행함 다 단수로 돼 있어.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든 거야. 혹시 행함이 복수 아니야? 왜 내가 지금 그럴 리가 있어? 14절에서 26절까지 전부 단수로 번역이 돼 있는데 행함으로 번역돼 있는데 그래도 자꾸 그 생각이 나요. 혹시 행함이 복수 아니야? 근데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뭐였겠어요? 명사 복수형이었어요. 1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모든 행함은 복수입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사실상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행함들입니다. 이걸 행함으로 이해하면 단순히 이 말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가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니까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 아니 그러면 뭐 처음 믿을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복수면 그 의미를 포함은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되는 거지. 우리는 현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어야 되니까. 과거라도 믿음이 파산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래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런 의미도 포함은 돼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명사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후에 지속적인 여러 행함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나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은 믿고 난 후에 지속적인 여러 행함들을 뜻하고 그 행함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케 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 완전한다는 거,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거, 뭐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행함들을 통해서 믿음에 나타나는 그런 행함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최고 수준에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최고 수준을 보여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자기 목숨들 내거는 것도 아니고 전재산 생애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거는 이러면 최고 수준의 믿음이죠. 믿음에 따르는 행함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 우리 믿음이 성숙한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렸던 믿음처럼 최고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한편 21절 말씀은 지금 22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를 보시고 현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1절이 그런 뜻인데 22절에서 왜 갑자기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성숙에 대해서 말하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죠. 믿음은 행함을 낳습니다. 또 행함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온전해집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바친 순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에 행함이 따른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죠. 단순히 성숙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그 행함들이 쌓여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니까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믿음에는 이처럼 행함이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거를 사용을 한 것이에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므로 행함이 따라야 참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강조하는 데 써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랬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언제 일을 하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네요. 골치 아픕니까 지금? 믿음이 행함과 언제 일하죠? 이미나 아직이 아니죠. 현재죠. 그 사이의 현재.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나 아직의 칭의가 아니라 그 사이의 현재. 야고보서 2장 14절은 그걸 다룬 것입니다. 이미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 사이의 현재. 그 사이의 현재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게 어느 때죠? 역시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의 현재죠. 믿습니까? 그 사이의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절이 궁극적인 구원을 설명한 겁니까? 아닙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설명한 게 아니죠.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참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에 야고보의 관점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관점을,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의 관점이 뭐고,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21절을 읽고, 아, 원어 보니까 이런 뜻이야. 뭐, 문법을 보니까 이런 뜻이야. 뭐, 다른 구절은 이건 다 소설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버려서 야고보서 이 구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학자들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강해 설교자들, 목사들의 상상이고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야곱의 의도를 알아야 21절이 뭔지 의미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25절 다 어려운 말씀인데 그 의미가 해처럼 밝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세계적인 학자들의 견해들 이건 이래서 틀렸다, 저건 저래서 틀렸다, 이건 맞는 것 같지만 이래서 틀렸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상대로 모든 신학자들을 상대로 모든 강해 설교자들과 지구상의 모든 목사들을 상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강해 설교자들 잘못됐어. 주석들 잘못됐어. 이거 오류야. 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뭘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의도예요. 야고보의 의도. 성경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의도. 본문에 진짜 분명히 보여지는 야고보의 의도. 그 야고보의 의도를 통해서 파악되는 이 말씀의 진이 그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칭이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로마 4장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신칭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야고보가 이제 처음 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믿은 후에 가져야 될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처음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니까 이런 혼란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은 이미의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의롭다함 받을 때 그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해드립니다만 읽으면 금방 여러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문맥에 의하면 여전히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이미의 칭의가 아니라 현재 가져야 될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깔끔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를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졌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23절에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뭐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삭을 제단해드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난 성경을 읽다가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왜냐면 성경은 이 한국말처럼 나를 딱 들으면 개념이 딱 들어오질 않아. 응? 이게 뭐가 알쏭달쏭해. 그죠? 이루어졌다는 게 뭐지? 구체적으로 뭐, 무슨 일이란 거지? 이 구체적인 뜻이 뭐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참으로 오래도록 연구를 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이루어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예언의 성취를 뜻할 때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은 예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왜 읽었냐 그러면 이 구절에도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식법을 성취할 뿐 아니라 그죠? 구약의 의식법, 율법의 그림자,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할 뿐만 아니라 도덕법, 즉 계명들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의식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도덕법의 완전한 의미, 계명들을 설명함으로써 그 계명들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 단어가 이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23절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보여주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거기는 믿음만 나오지만 행함과 불가분리의 믿음, 행함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믿음, 행함을 낳고 그 행함을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뭐라 그러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 단어는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계명의 의미로 온전히 보여준 것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가? 더구나 예언의 성취가 더 지배적인 의미 아닌가? 그런데 왜 부수적인 계명의 의미를 밝게 보여줬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는 쓰였다고 가정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타당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견해가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한 견해는 아니다. 완전한 해석은 아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루어졌고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까지 오래도록 저는 이게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창세기 22장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특성이 가진 믿음인지를 밝히 보여준 것이다. 그걸 이루어졌거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맞는 줄 알았어요. 이 해석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루어졌나니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쓸 때 주로 쓰는 단어인데 창세기 15장 6절은 예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예언과 같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하고 똑같지 않아? 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근데 믿음은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요. 믿고 난 다음에 순종할 것인가 안 순종할 것인가 이게 아니야.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요. 그 뒤 타락하지 않는 한, 그 뒤 배교하지 않는 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산.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언처럼 마치 행함을 예언함, 믿음은 행함을 행함에 대한 예언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래서 야고보가 예언의 성취로 쓰이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럴듯하죠? 그죠? 참 그럴듯한데. 그러나 이 해석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야고보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물어봤어? 그건 추측인 거예요. 추측. 그건 추측이지. 정말로 야고보가 그래서 믿음이 예언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에 쓰이는 이 단어를 여기서 썼는지 야고보한테 물어봤어? 네가 야고보의 머릿속에 들어가 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게 미지수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견해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루어졌고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루어졌고의 정확한 의미.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잘 들어보세요. 21절을 통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는데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쓰였어요. 이 구절은 14절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는 걸 함의합니다. 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대로 이 구절 역시 믿음이 행함을 낳고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믿음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 구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으로 이 사실을 설명한 것이 21절 22절에서 말한 그것을 23절에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이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해라는 단어로 23절이 출발하잖아요. 그 이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왜 그리고를 이해라 그랬느냐? 문맥을 보면 개역개정성경처럼 이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문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문맥이 있는 거예요. 원어, 문법, 뭐 모든 것 위에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21절과 22절을 모두 바꿔 있어요. 그 증거로 21절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의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정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단순한 게 없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아 믿음이 그의 행함이라니까 그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믿음에 또 행함이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그러면 그가 믿음인 줄 알아. 근데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하겠는데 믿어주세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이해가 21절뿐만 아니라 22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절과 22절 전체를 바꿔 있다는 것이 그걸 바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3절은 21절이야 22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21절이야 22절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일치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3절은 22절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 창세기 상세기 15장 6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작용.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작용. 즉 믿음이
행함을 낳고 행함을 통해 온전케 됨을 보여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여기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23절을 해석할 때 원어나 용례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원어 중요합니다. 용례 중요합니다. 문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 드릴까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원어의 입각에서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문법의 입각에서 어떤 용례의 입각에서 어떤 견해를 펼쳐나가고 또 이 해석이 맞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위에 문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문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맥은 성경 읽는다고 안 보입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원어를 통해서 번역본의 문맥이 다 흐트러집니다. 원어의 접속사 하나 때문에 문맥이 흐트러지고 어떤 문법 때문에 문맥이 흐트러지고 어떤 오역한 걸 바로잡으면 문맥 이 성경 보면 없는 단어가 있는 것도 많고 있는 단어를 빼먹은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맥이 중요하니까 난 성경만 봐 그것도 무식한 거야. 성경만 봐서 문맥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성경만 보면 문맥을 볼 수가 없어요. 문맥을 보려니까 원어를 봐야 돼요. 문맥을 보려니까 문법을 봐야 돼요. 문목을 보려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다 보면 문맥이 보이고 저자의 의도가 보이고 그래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그 성경의 진의들이 참된 뜻이 보이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석들이 많은 강요집들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원어 보는 데서 멈추고 문맥 보는 데서 멈추고 뭐 용례 보는 데서 멈추고 이거 뭐 비교 구절들 보고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번역본 같은 것도 갖다 들이대고 뭐 그리고 결론을 그러니까는 부식에서 틀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한두 번입니까? 주석들이 틀렸다. 학자들이 틀렸다. 아니 뭘 가지고 말하는 거겠어요? 보이니까. 근데 뭘 통해서 보여요? 처음엔 저도 안 보였어요. 원어를 볼 뿐만 아니라 문법을 볼 뿐만 아니라 용례를 볼 뿐만 아니라 아무튼 학자들이 보는 건 다 보는 거야 저도. 제가 모르는 건 물어서라도 다 추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는 건 제가 다 봅니다. 학자들이 하는 작업 다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석을 읽고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절만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수많은 강해석이라들이 그 함정에 부지 기술로 빠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 단락의 의미를 그 단락의 주석을 전부 읽고 문법을 다 살피고 원어를 예를 들어 다 살피고 비교구절을 다 살피고 그 단락의 내가 해결하는 구절이 아니라 다른 그 앞에 나오는 구절 뒤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때까지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 줄 이 단순한 말이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싹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몇 달이 걸렸어요. 몇 달. 그게 그냥 보이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그냥 무기한 연구하는 거야. 무기한. 무기한 실험하고 무기한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이 단어의 이 구절의 이 단어 의미가 이해가 돼. 이 문구가 이해가 돼. 아 야고보서 14절 2장 14절 20절인데 어느 때는 14절 전반절이 이해가 돼. 어느 때는 뭐 15절이 이해가 돼. 어느 때는 뭐 17절이 이해가 돼. 이게 다 모여가지고 14절에서 26절까지가 다 이해가 돼야 비로소 각 구절에 대한 정확한 문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문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때 진짜 문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보는 그 문맥은 아무 소용없어. 학자들이 보는 문맥, 강해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보는 문맥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그때 문맥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정확하게 해석될 때까지 계속 씨름해가지고 계속 씨름해서 각 구절의 의미들을 전부 알게 될 때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정점에 찰 때가 있어. 그러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딱 그 시점이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복을. 그러면 갑자기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거 이런 얘기잖아. 이거 이런 뜻이잖아. 바울이 뭘 말하는지 알겠다.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알겠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러면서 의미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무슨 주석 갖고 흔들리고 무슨 강해 설교자 갖고 흔들리고 무슨 견해 갖고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해석이 종결된 거예요. 그게 진짜 해석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주기적으로 늘 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가장 기쁜 때예요. 갑자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하게 아무것도 문법도 문맥도 원어도 표현도 뭐 어떤 것도 아무것도 거스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락을 이해하면 14절부터 26절까지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각 구절의 의미가 환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까지 안 가. 거의 모든 구절들 여기까지 안 가. 강 해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듣기 그럴싸한 말 하는 거고 이런 거고.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여기까지 안 가. 거의 여기까지 안 가. 그냥 내가 로마서 주석도 보고 각 주석을 보면 막 탄식이 나오는 거야. 엉터리인 거야. 엉터리. 이단사설이 아닌 뿐이지. 응? 이단사설. 이 해석이 완성이 안 된 거야. 과도적이긴 내가 말하는 여러분 몇 번이 뒤집혔다 하면 주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 해석들로 주석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린 겁니다. 제일 굉장히 특이한 얘기. 이거는 그 구절에 그런 주석을 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학자들이 그러잖아. 이게 문법도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저런 뜻일 수도 있고. 그건 해석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미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주석에는 그런 표현들을 가르쳐 있어. 끝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카페 그 뭐? 응? 그 누가 우리 성도 중에 하나 누가 글을 올렸잖아요. 몰입. 몰입. 주석 전체 읽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원어, 문법, 문맥, 강해 설교집들, 뭐 세계적인 거 다 보는 것. 그건 나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각 구절이 선명한 답이 나올 때까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그건 이미 실패한 거야. 각 구절이 뭘 뜻하는 건지 선명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몰입은 무기 아니야. 실제로 거기 도달할 때까지. 그런 작업을 한 절 한 절을 다 해야 돼. 그런 작업들을 자기가 한 대 한 절을 다 해야 돼. 그래서 그 단락이 이해가 돼야 돼. 그때 비로소 문맥이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문맥을 본 게 아니에요. 전부 뒤틀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문맥이 보이는 거. 그때 비로소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저자의 의도에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저자 성경을 쓴 저자의 시각으로 그 구절을 읽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냥 살아나는 거. 문맥을 통해서 명백하게 햇볕처럼 살아나는 거. 물러들듯이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어떤 의문도 없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내적인 확증이 강력하게 주어지는 거. 이거를 저는 성경의 해석의 완성이라고 보고 나도 몰라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세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세계. 수없이 몰입하고 수없이 씨름하고 수없이 밤새우고 정말 막 설교 준비하다 피곤해가지고 졸도할 것 같고 정신이 잃을 것 같고 이러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안 쉬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학자들이 너무 안일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너무 안일했다. 강해 설교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진리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이 못되고
이단이 아닐 뿐이지 순전한 진리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망가진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다. 이건 나중에 이거는 지금 제가 아주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학자들에게도 빛과 같은 것이고 강해석 교장들도 햇빛과 같은 것이고 특별히 세계적인 학자들이 들어들 얘기. 그들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 어떻게 이것도 이것도 이 어중간하게 양다리 맨날 거치는 거 말고 그리고 학사들만 그럴싸한 것만 만들어 놓고 강해석 교장들 속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의 의미를 진짜 바울이 계시 받은 걸 진짜 야고보가 계시 받은 거 성경의 저자들이 계시 받은 걸 그들이 파악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설교를 준비 중에 있어요. 많은 걸 녹음해놨어요. 특별한 설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언젠가 그것도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어디까지 설명했죠 제가? 예, 이루어졌고 거기까지 설명했죠. 자, 저 이제 빨리 하고 오늘도 이제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많이 왔는데.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도 간단히 설명하겠는데요. 여기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떤 이들은 이제 과거의 저처럼 이것을 처음 치기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이제 다수의 학자들처럼 이거를 마지막 치기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 21절, 지금 24절인데 21절에 나오는 제단에 드릴 때 그 다음에 뒤에 25절에 나오는 나가게 할 때 이게 보여주잖아요. 그 시점을 보여주잖아요. 제단에 드릴 때 나가게 할 때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는 이미나 아직의 칭의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제단에 드릴 때는 이 구전이 그 사이에 현재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뒤에 나오는 25절에 나가게 할 때는 여전히 그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전히 그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인데 이 24절은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다룬 거예요? 그 시기를 다룬 거지. 마지막 심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다룬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들을 다 설명해주기보다는 이 야고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것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21절과 같은 내용이죠.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21절과 같은 내용인데 알렉 모티어는 이 구절에 나오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 그들은 대단히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주요 인물인 반면 라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자들의 조상이며 라합은 이방인이다.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았으며 라합은 평판이 나빴다. 아브라함은 남자이며 라합은 여자다. 종종 그렇듯이 그러한 대조는 대단히 포괄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첫째가 된 행함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이며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자라면 그의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 예외 없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뭐 그가 누구든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가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후기를 예로 든 것이.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친 것은 114살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14살 정도.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후기를 예로 든 것이고 라합은 신앙생활 초기를 예로 든 것이. 라합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바꿔 말해서 초신자예요. 신앙생활 초기를 예로 들었어요. 이는 행함이 신앙이 성숙한 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어려서 그래.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초기든 후기든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재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미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마지막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거는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최영선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는데 여기서 몸 영혼의 비유는 전형적인 유대 기독교적 배경을 갖는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 뿌리이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이 서로 뗄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항상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2장 26절에서 야고보는 몸과 영혼, 영혼과 몸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도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요 환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야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것은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거는 제 역할을 못한다. 그거는 참믿음이 아니다. 그건 헛된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 목사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상관없어. 뭐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거. 믿습니까? 믿음에는 이렇게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옥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장로와 권사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교리에 안경 끼고 보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후회하는데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후회를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가는데 이빨이 다 부러지고 뽑혀 나갈 정도로 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지금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됐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걸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간증 들어보니까 그냥 그 네? 심판날 이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데 막 쓸빌면서 일을 가는데 그냥 이들이 그냥 막 그냥 옥수수가 나가는 것처럼 막 응?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일을 갈면서 응? 아비규환으로 후회를 하더라 그러더라.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현재의 믿음에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바른 믿음 갖고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0분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찬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나는 믿음의 시초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 정말로 나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 정말로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입증되고 있는지 주님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입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자라듯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브라함처럼 장성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날마다의 나의 삶이 아버지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나타나는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아버지 오늘 이 순간도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참된 믿음의 행위로 아버지께 어렵다 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 아버지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들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더 바른 믿음, 아버지 더 아름다운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로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아버지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의 교리로 아버지의 그 모든 교리에 우리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새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잠들어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깨워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신앙인들이 참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반드시 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아버지와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 아침 또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하나님 한 말을 내딛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나의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현재의 믿음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온전한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 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 나의 삶에 그대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행함 있는 참 믿음을 가지라. 우리를 향한 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참으로 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야고보의 말씀이 행함에 대한 말씀이 내게 의문이 있었고 하나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니 하나님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나의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순종과 참믿음의 행함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행함들을 통하여 나는 또 얼마나 온전하여져 갈 것인지 나는 또 얼마나 아름다워져 갈 것인지 또 나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인지 하나님이 한 해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와 같은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과 그 향기가 널리 널리 번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이 흔들 수 없는 장로들과 유전의 전통이 흔들 수 없는 교단 교리가 흔들 수 없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타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에 우리를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반드시 이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소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원을 사랑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단순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으로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이롭고 참된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성찬식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새해 첫날 첫 주를 맞이해서 굉장히 뜻깊은 성찬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 주된 뿌리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에 비례하나 보니까 물론 자기 죄를 깨닫는 깊이에도 비례하지만 또 하나는 지옥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섭고 견딜 수 없는 곳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지옥불 속에서 뒹구르고 귀신들에게 고문당하고 그거를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 속에 감사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주기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기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살찢고 피 흘려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게 무슨 천국이니 무슨 상급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지옥의 처참한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묵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그 가장 주된 뿌리가 되는 것이 저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 로마 교회들이 목사들이 지옥 얘기를 일어나고 그 잔인한 세계가 실제인데 당장 죽으면 사람들이 직면할 세계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인데 너무 점잖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무지고 눈먼 것이고 죄악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절대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 깨닫고 인식하고 죽을 때까지 또 인식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은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지옥의 두려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이 견딜 수 없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상의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죄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정말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 의지를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매일 다져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목사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 목사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기독교인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너무 방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산시를 통해서 저는 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옥에 견주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지옥에 견주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알맹이 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맨날 뭐 성황당 앞에 가서 비는 겁니까? 불교입니까? 다고다고하지 말고 소원 성취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반드시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떡은 예수님이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식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본래 많은 교회들에서 세례교인만 참석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대로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았어도 참석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참석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지 않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지 않는데 그냥 옆에 사람 마시니까 나도 마시고 옆에 사람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찬식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참석하다가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들 죽은 자를 많은데 죽는 자들도 많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성경은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자 외에는 이 잔이나 떡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시기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식으로 잘 사니 못 사니 성공했니 말았니 해도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부짖고 뒹굴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거를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아쉽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양손과 양발에 벌거벗긴 채 못 박혀서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이 자처해서 바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뒹구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그 길을 닦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받는 떡, 우리가 받는 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줘서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저쪽에 계신데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잔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대로 나더러 주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없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의 길로 이르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깊이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여 싸운데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29,971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두 분의 수석 부목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진성원 목사님에 이어 제2예배 설교자인 김동욱 목사님과 성령신학원 원장인 이동기 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모나 TV에서 산상수훈 시리즈가 방송됩니다. 꼭 챙겨서 듣고 팔복의 사람이 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진 자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정 사랑 나눔 안내입니다. 구정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난한 성도님들 가정에 한 가정당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셀 리더분들은 2인 이상 가정의 총 수입이 200만 원 미만, 1인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가정을 조사하셔서 교구 목사님이나 담당 교역자님에게 1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룬디 두 개의 교회의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340명으로 부흥한 카부이의 사랑하는 교회와 1120명으로 부흥한 야비기나 사랑하는 교회의 새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교회 1일 순회성회는 대전과 부산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참석은 3, 4 교구 차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이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경배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인간으로서도 당하기 힘든 아버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시고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기이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양손에 재물을 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열방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암에서 감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손떼고 물러 갈지어다. 모든 죄된 습관과 중독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